근데 정국이가 왜 요즘 이렇게 소민이 그 SNS에 열심히 댓글을 달아요? 너무 기뻐요. 오빠들이 댓글 아유, 열심히 달아줘서. 지나가지 못하겠어요. 네. 아,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. 예, 막 이렇게 무슨 글 하나하나. 또 정국이 그런 것도 유독 꼴보기 싫어하세요. 아, 정국이가 그런 걸 못 보는 성격이에요. 그게 이게 댓글을 부르는 주제들이 아, 꼭 있어요, 소민이 그거에. 저의 어떤 창작 공간이에요. 아니, 뭐라고 썼어요? 뭐, 아, 뭐죠? 내가 누군가의 세상일 때 그게 봄이지. 너가 쓴 멋있죠? 거야? 내가 쓴 거야. 내가 누군가의 세상일 때 그게 봄이지. 그 뭐야, 창작자의 의도가 뭐냐면요. 창작자가 누구야, 너지? 저요. 창작자의 의도가.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봄은 계절이 바뀌어서 오는 봄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할 때, 누군가의 세상일 때 그게 진짜 봄이다. 라는 어떤... 멋있다. 여기에 근데 그 KJK76이 네.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아, 누군지 몰라요. 저는 이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KJK76이 네.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그리고 네가 들어온 거야 내 프레임 안에 여기에 이제 KJK76이 손이 여기 나와 여기 딱 보면 알잖아요. 말하기도 귀찮아진 거예요. 예. 아 정말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. 엠성들. 아 그래도 그 저 KJK76하고 네. 우리 그 전소민이 케미가 있네요. 아, 케미가 아, 예. SNS 상에서 케미가 상당해요. 예. 팔로우를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. 얼마 안 됐어. 진짜 얼마 안 됐어. 한 달. 진짜 빨리 친해졌어 많이.